목욕탕을 가면 항상 쭈글쭈글해지던 손. 우리는 이 현상을 손에 물이 스며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왔는데요.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삼투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피부는 크게 표피, 진피, 피하지방으로 나눠지는데 수분은 보통 표피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진피와 피하지방은 수분 흡수를 잘 못하거든요. 그럼 물을 흡수한 표피의 부피는 증가하지만 나머지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손과 발이 쭈글쭈글해진다는 것이죠. 그럼 얼굴이랑 몸은 왜 그대로일까요? 손, 발과 달리 다른 피부는 피부를 보호하는 피지선이 발달되어 있어 지속적으로 기름이 생성되어 주름이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에는 이 이론이 사실이 아니다 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왜일까요? 1936년 런던 세인트 메리 병원에서는 마비된 손은 물에 담궈도 주름이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또 절단된 손가락과 같이 신경이 사라진 손가락도 역시 주름이 생기지 않았죠. 즉 손과 발이 쭈그려지는 현상은 피부에 물이 스며들어서 생기는 현상이 아니라 피부가 물에 닿으면 우리 몸이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현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손과 발을 물속에 담그면 우리 신경은 신호를 보내 손발 끝의 작은 혈관 덩어리인 사구체로 향하는 혈류를 줄이게 됩니다. 이때 사구체가 작아지면서 피부 아래의 부피가 줄어들게 되죠. 표피는 그대로인데 아래쪽만 부피가 줄어드니 피부에 주름이 생기게 됩니다. 문제는 왜냐는 거죠. 왜 우리 몸은 손과 발에만 이런 주름을 만들어낼까요?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그에 대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피부에 주름이 생기는 것이 물속에서 뛰거나 걷는 데 더 유리하기 때문이라는 가설 정도가 가장 유력하게 인정받고 있을 뿐이죠.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던 삼투현상은 아니라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거의 매일 겪어오던 현상인데도 아직은 그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언제나 어떻게 작용되는지는 알아도 왜 작동되는지는 알기 어려운 것 같네요. 그럼 다음에도 또 흥미로운 이야기 가지고 올게요. 이상 말괄량이 보물섬이었습니다.